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 선우범의 선우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자, 오늘 저희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2024년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자율 때문에 정말 2023년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사고 싶어도 못 사,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사 가야 돼.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조앤이 오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2023년 전망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봤어요, 제가. 과연 뭐가 변했지? 몇 점이야? 거기서 말한 게 맞나? 누가 맞췄나? 이제 궁금한 거지. 왜냐면 그때 레드핀 얘기도 했고 뭐 NAR 얘기도 그렇지. 했고 했는데 이 집값이 몇 퍼센트 떨어질 거냐고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NAR에서는 오히려 몇 퍼센트 오를 거다. slightly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레드핀에서는 4%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당시에 레드핀은 2023년에 4%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NAR은 반대로 4% 정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NAR이 맞췄어요. 네. 잠깐만. 네. NAR은? 네. NAR은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전미 부동산 연합회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되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중에 제일 커. 제일 커요. 영향력도 크고 이제 그, 라빙을 엄청 해. 언니 라비를 싫어해? 난 라비를 싫어해. 이게 왜 그러냐면 레드핀은 프라이빗 섹터예요. 레드핀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레드핀 질로우는 자기네들의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I가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는 것 부분들이 있는데 NAR은 우리 부동산들이 실제로 거래한 걸 바탕으로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리얼터닷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NAR은 예측도 코어라직이라는 제3의 회사를 써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 로렌스 윤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거기다가 모든 통계를 다 조합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해마다 해요. 근데 올해도 레드핀은 1% 내년에 떨어질 거다. 2024년에 집값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데 NAR은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주니까 캘리포니아는 5%에서 10%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편차들이 조금 있는데 NAR은 조금 오를 거라고 보는 거고 레드핀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예측한 거에 의하면 NAR이 맞췄어요. 결국은 프라이빗 섹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왜 여기는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냐 그랬을 때 NAR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10월 정점으로 이자율이 거의 8%를 찍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 바이어들이 지옥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릴 건가를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 발표 자료에서 세 번을 내릴 거고 얼마까지 떨어질 거고 그러자마자 딱 발표가 나자마자 스탁이 뛰고 이자가 그치. 근데 사실 원래 모기지 이자는 연준 이자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다만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하에 인베스트먼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결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지금 내려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에 그러면? 그저께 물어보니까 이분이 720점 정도 크레딧에 한 20%에서 30% 다운을 하시는데 30년 고정이 6.5 정도 되고 많이 내려갔네. 15년 고정이 5.75, 8.75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15년 융자를 받을 거니까 5%대에 클로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6.5%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FOMC에서 발표한 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뚝뚝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6.5에서 한 6% 정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어들이 들어오겠지. 지금 바이어들이 first time home buyer. 그러니까 first time home buyer의 정의는 최근 3년간 집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그 전에 팔았던 사람도 first time home buyer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first time home buyer도 있고,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 지금 집 살 준비가 된 친구들도 있고, 렌터들, 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근데 이제 레드핀에서 분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2024년에는 인벤토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봤어. 내가 질문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조앤이 늘 부동산에서 부동산 편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이자고 뭐고 집이 나와 있어야지. 집이 있어야지. 인벤토리가 중요하다. 건강한 인벤토리는 6개월 정도의 물량이 돼 있는 건데 뭐 최 그때 막 난리 났을 땐 한 달치밖에 없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은 그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인벤토리 어떻게 돼? 2.5에서 한 3개월 정도 되죠.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작은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바이어들은 안 사죠, 집을. 집을 안 사죠. 그런데도 집 가격이 올라간 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이면 문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자 쌀 때 3%대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은 6%, 7%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내놓잖아.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홈 오너들 중에 이자율을 4% 미만 가지신 분들이 70%고 5% 미만의 이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80%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체말로 깔고 앉아서 그렇지. 집을 안 내놓으시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레드핀에서는 인벤토리가 늘어날 거라는데 인벤토리만 늘어날 건지 바이어들이 들어올 건지를 어디가 더 way up and down 될 건가 생각해야 돼.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야. 어떻게 짐작을 하지 그걸? 언니가 뜨면 어떨 것 같아요? 언니가 예측하는 2024년은? 나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인터레스트가 그렇게 막 확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는 한은 내려가지도 않았고 인벤토리도 없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며 that means 인벤토리가 아직도 부족할 것이고 근데 1년은 어떻게 버텼지만 2년째가 되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할 수 없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이냐 옛날처럼 그냥 나 이 집이 좀 지겨워 팔래 이제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잖아 그런 사람 원래 언니밖에 없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어 왜 그래 언니 같은 사람이 많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아니 근데 코로나 때도 처음 1년간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이랬지만 2년차가 되면서는 그 안에서도 또 역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게 2년차쯤 되면 사람들이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무부가 많지 않을까? 이게 내 의견이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자율에 유스드 되는 거하고 이자율에 유스드 되는 거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에 이제는 이자가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건가 봐 그냥 그러면 요선에서 사야지 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고 지금 말하는 그 매물 입장에서는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냥 뭐 그러든지 어쩌든지 나는 팔아야겠어 그런 생각 가진 셀러들 있잖아요 근데 obviously 셀러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안 내놓을 거예요 레드핀에서는 매물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매물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이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매물이 부족해서 건축업자 빌더들이에요. 빌더가 근데 빌더들이 엄청나게 지었잖아. 네, 빌더들만 돈을 긁어 모았어. 사실은 제가 그 매물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5% 미만의 80%면 엄청나게 깔고 있는데 아주 급한 이유가 아닌다면 내놓지 않지. 그리고 우리 미숙 언니처럼 약간 지루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바꾸고 싶은 분들은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판다 했을 때 집을 팔고 보통 사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우리 쥐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팔고 그 돈을 캐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아,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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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쥐머리들은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그거하고는 좀 안 맞아. 사실 지금은 안 맞아. 그러니까 팔면은 사야 되는 거야. 어쨌거나 팔면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산다고 쳐. 뭐 타주를 가든 렌트를 하는 어떤 시츄에이션이 돼서 빠진다고 해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마켓이 돌아와서 내가 점프인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렌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일단 공사를 한다는 건 오랫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 판다 해서 그게 다음 달에 금방 젖이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인력난, 그 다음에 이 자재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요즘 최근 홈디포에서 뭐 오다 언니 오다 해봤잖아. 홈디포에서. 아, 그거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근데 최근 그래. 들어서 다시 그 서플라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라지스틱의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맞아. 물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공사를 한다. 집을 새로 져서 그 물량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요원한 얘기일 것 같아. 근데 진로인가? 어딘가는 그렇게 프로젝션을 하긴 하는 것 같더만. 그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션 높고 지금 나온 물량은 작고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해야 되잖아. 결론은 사람들이 렌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이제 현재까지 그런 멀티 패밀리 리빙은 진짜 많이 줬다. 많이 줬어. 엄청 많이 줬어. 우리 눈에도 그렇게. 오버 서플라이가 된 거지. That's exactly right.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좀 룸이 있고 룸이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빌더가 그 이제 멀티 패밀리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렇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업용까지 가는 거죠. 멀티 패밀리가 아파트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왜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공식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커머셜의 큰 인베스터들은 두 가지 필드를 지금 기다리는 게 오피스 괜찮은 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아파트 또 커머셜이잖아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그게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 큰 인베스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지니까 사겠다는 그렇지. 뜻이지. 왜냐면 베일아웃을 할 수밖에 없어. 페이먼을 못하면 내놔야 수밖에, 되잖아.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싱글 홈의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야?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메트라 애틀랜타에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봐. 우리 2023년에도 올랐지.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 또 올랐어. 수완이는 16%가 올랐어. 수완이는. 아, 2024년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2023년에. Sorry. 아, 2023년. 그래. 2023년 1년 동안 똑같은 그 노벰버 투 노벰버 1년간 오른 비율이 우리가 아는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둘루스 수완이 잔스크릭 알프레타 뭐 피치트리 코너스 이 동네들은 다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근데 전국적으로는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른 거지.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되게 핫하고 수완이 같은 경우는 집을 내놔서 팔리는 어떤 그 기간이 있잖아요. 딱 리스팅 해가지고 액티브 됐을 때부터 그 2022년에는 27일 정도 걸린다고 평균이. 근데 이게 20일로 줄었어. 이자율이 올라가서 힘든 상황인데도 가격은 오르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very competitive 이렇게 쫙 나온다고. 그래서 이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반대로 vice versa 우리가 이제 막 이 둘루스 수완이 뭐 뷰포드 이게 늘 그러니까 하니까 막 집이 없어서 저 허쉬턴에 집을 막 지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허쉬턴은 10% 이상 떨어졌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거기는 또 커뮤니티가 이제 비즈니스가 떨어진 거야. 잡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센터에 계시라는 말을 그때서부터 했잖아요. 핫한 데 계시는 게 맞고, 이게 핫할 때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디를 가도 다 올라. 막 핫할 때는. 근데 경기가 좀 슈링크 된다고 느꼈을 때 이때를 봐야 돼. 이때 어디는 계속 잘 나가는데 어디는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잡 시츄에이션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 계시는 분들도 있어. 있었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타이어해서 자기가 살 곳을 구한다면 조금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도 결국은 핫한 데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제대로 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숙 언니가 말한 싱글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싱글홈 그동안에 진짜 빌더들이 작은 땅에 싱글홈 하나 지을 거를 타운홈 두 개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위로 뾰족하게 계속 3층짜리 타운홈을 우두두두두두 지었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또 아파트들이 바이든이 어포더블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펀드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비율로 보면 싱글홈 오르는 비율하고 타운홈이 오르는 비율은 거의 더블이에요. 싱글홈이. 네. 그리고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이렇게 새로 짓는 빌더를 가서 보면은 이쪽은 싱글홈 짓는데 이쪽은 타운홈을 지어. 그렇게 컴플렉스로 짓는다고. 옛날에는 싱글홈 단지, 타운홈 단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막 섞어서 지어. 근데 그 짓는데 타운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5만 불이야. 그러면 싱글홈이 65만 불, 10만 불밖에 차이 안 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차이가 더 난다는 거지. 그렇지. Historically도 그렇지. 그리고 싱글홈은 나오면 정말 잘 팔려요. 싱글홈은 조금만 컨디션 좋으면 그냥 푹푹푹 팔리는데 타운홈은 아마 조금 적체가 될 거예요, 이제. 예, 그런 시장의 마켓이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조연, 우리 그 얘기 해야 돼, 그 얘기. 그 미주얼리에서 로스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미주얼리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난 게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피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이때까지 셀러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푸쉬를 받아왔다 이거지. 인포스를 했다 이거지. 인포스를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셀러가 이제 뭐 NAR도 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큰 회사 브로커들 Banker, Remax, Keller Williams 이런 큰 브로커리지 펌도 다 수를 해 가지고 이제 뭐 콜드웰 뱅크나 리맥스는 세러를 하고 NAR은 지금 아직 항소를 필요한데. 하고 항소를 하고 뭐 이제 지금 그 케이스가 있고 그거를 본따서 GAR 조지아에서도 어떤 LLC가 그 수를 했어. 수를 해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GAR, 그러니까 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의 Seth Weissman이라는 유명한 그 변호사가 이제 대표 변호사니까 GAR 브로커들한테 다 이제 제가 그 웨비너에 이제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법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게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가에 대한 전략을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는 컨트랙을 이제 바꾼 거지. 컨트랙을 그러면 셀러가 꼭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셀러가 줄 수 있는 커미션을 거기서 그냥 좀 그 플렉서블하게 옵션을 여러 개를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까지 안 주겠다 할 수도 있게 거기다가 그러면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의 피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페어하지. 근데 내가 한 번 사면 한 번은 팔게 되니까 페어라는 거가 근데 되게 이때까지 사실 봐봐요. 헷갈려요. 이때까지 이제 셀러가 다 냈어요. 바이어는 이때까지 자기 돈을 안 내고 샀어.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사람들의 이 관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지. 왜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셀러가 예를 들어서 바이어 에이전트에 커미션을 안 준다고 리스팅 올렸어. 바이어가 그 집을 안 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쇼잉도 안 하고 에이전트도 왜? 이 사람이 바이어 에이전트랑 같이 일을 할 때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럼. 바이어 에이전트도. 그럼 네가 내세요.
내가 낼게요. 그 집 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셀러가 내는 것만 사야 되는 거야. 바이어들이 동의를 안 하면. 결국은 그 컨트랙 할 때 클로징 코스트를 누가 내느냐 이것처럼 또 집값을 내고 하는 한 부분으로 변할 맞아요. 가능성이 많네. 맞아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할 때 돈 계산이 좀 복잡해져서 이러면 이런 거 저러면 저러고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될 많지. 가능성이 많네. 내 생각에는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아질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3% 3% 이렇게 된다. 근데 사실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해. 지금 현재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인포스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셀러가 돈을 내준다고 해도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제 사고 파는 양쪽 다 조금씩 베네핏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집이 좋은 거는 보면 알지만 뭐 어떻게 페이퍼를 써요 그런 건 또 굉장히 컨트랙을 쓰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결국은 요청하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조금 그런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클로징 코스트처럼 될 것 같아. 클로징 코스트를 뭐 셀러가 내준다 이런 경우 있고 뭐 반반씩 내자 이런 경우 있는 것처럼 어차피 셀러는 집을 팔 때는 내수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Desperate 하면 내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은 그게 마켓이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뭐 한동안은 우리가 캐시로 5만 불 10만 불을 얹어서도 집을 샀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복잡한 섹터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년 한 에이전트도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를 다 가려야 되고 손님한테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런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또 다 우리는 또 그걸 해봐야 되고 손님한테 어쨌거나 내가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뭐 파트타임으로 부동산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막 에이전트 돼가지고 온 사람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를 잘 그래서 이제 세스가 하는 말이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경험이 없는 에이전트가 이런 걸 딜하기가 무척 힘들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융자하는 마켓에 보면은 융자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융자가 줄었잖아. 이자가 올라가니까 리파이낸스도 없지, 퍼처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융자는 해마다 라이센스 리뉴를 해요. 저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마다 라이센스 리뉴를 하는데 올해 리뉴를 거의 20%이 빠졌대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가는 게 어려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 그게 절실히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는 특별히 더 네고시에이션을 잘하는 에이전트. 맞아요. 그러니까 셀러의 에이전트하고 만약에 내가 바이어 에이전트면 셀러의 에이전트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그 사람하고도 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합을 맞춰가야 되고 그렇지. 내 손님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렇지. 내가 셀러랑은 직접 얘기를 못하지만 셀러 에이전트하고 충분히 이게 돼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하나 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셀러 에이전트예요. 제가 셀러 에이전트인데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가 이제 오퍼를 보내왔어.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일을 하는데 이게 톱니바퀴처럼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프로 대 프로가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 오퍼 해가지고 바인딩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 해갖고 인스펙션 니고시에이션 2차 협상까지 다 끝났어. 캐시 딜이니까 우린 클로징만 가면 돼. 마지막 그 2차 협상이 끝나는 날 얘가 이메일로 조앤 I can't wait to see you at the closing. 그렇게 보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둘이서 주고받는 이 대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전화를 해야 했고 필요할 때 이메일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도 예측이 가능하고 얘도 예측이 가능하게끔 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조앤 너 밀리언 달러 그 피닉스 멤버인 건데 자기가 안 돼. 근데 저는
피닉스 멤버인데 이 사람은 트리플 피닉스 멤버. 30년을 한 해도 거르지 와. 않고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였던 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을 딱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 그 정서가 있는 거지. 너 그렇게 그래 역시 너구나 이러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걔랑 이제 2024년 프레딕션에 대한 얘기를 너 린다 너는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지 내가 후배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위기가 항상 기회라는 말을 그 친구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잘하는 사람은 표가 나고 아웃스탠딩 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말한 그 얘기도 그 컨트랙, 각 컨트랙 그 리비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융자 부분의 얘기도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하시는 분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물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럴지는 않을 것 같다. 거의 작년 2023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니까는 오르는데 약간 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 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이 이렇게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이죠 이게? 아예 한 반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지. 2020년 거에. 근데 이제 판매 가격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완전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매물 상황인 건데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편차가 심하진 않고 이제 요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2024년은 매물이 조금 늘어나긴 할 거예요. 늘어날 거고 집 가격도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떨어지기는 힘들고요. 10%가 오를지 15%가 오를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합세도 아니고 오르긴 오른다는 네, 거지. 네. 아주 컴패리티브한. 그리고 뭐 진로에서는 지금 애틀랜타 주자가 한 6위 정도 핫한 플레이스일 거다 2024년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관마다 다 다른 잣대로 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필드에서 느끼는 그 체감이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오면 이게 이 데이터가 정말 내가 필드에서 느끼는 그 데이터랑 맞나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NAR 자료가 항상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드핀은 되게 좀 베이그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오히려 진로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프레딕션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참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그 매 달마다의 그 시기적인 시즈닝 뭔가가 있고 시즈널 그 팩터들이 있고 그런데 2022년은 그게 거의 없이 평이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겨울에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데 겨울에도 아직도 핫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핫하다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저희 손님도 보고 오신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날 보시고 오프하겠다고 전화했더니 세 개 들어와 있으니까 알아서 넣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그 중에 A급인 집은 그렇게 멀티 오퍼가 되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부동산 입장에서 막 시장이 핫해요 사세요 사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 저는 물량이 제대로 나오고 바이어하고 셀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밀고 당기 밀당이 되는 이 마켓이 가장 건강하고 저희한테도 좋은 마켓이에요. 이렇게 막 매물이 부족해갖고 판매량이 떨어지면 뭐, 그렇지. 네, 그렇지. 저희는 많이 못 파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는 시장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우리 사는 조지아로 치면 조지아가 잡마켓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프레딕션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지아로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들어올 거라는 약속이 있고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조지아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 뭐 언제까지 50만 명이 늘 거고 언제까지 100만 명이 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큰 인베스터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저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크레인을 뭐 이제 좀 끝났어 보면은 또 새로운 크레인 올라가고 그렇게를 매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렌트 시장이
우리가 팬데믹 되면서 렌트가 너무 핫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원에 가면은 타운홈 단지를 빌더가 지어서 완전히 렌트로 다 돌린 데가 있어요. 타운홈? 타운홈 단지를. 와, 맞아, 맞아. 분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55세 플러스를 마스터홈 메인 플랜을 다 그 칸도를, 칸도처럼 지어갖고 그거를 55세 분들한테 다 렌트를 한 거야. 렌트. 그러니까 렌트 마켓에 빌더들도 뛰어든 거야.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개인한테 팔아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렌트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빌더들도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야 이제는. 아니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잡마켓이 좋아져서 이제 렌트가 어느 정도 차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는 싱글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순환이 일어나지 렌트 사는 사람이 계속 렌트 사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조지아로 이사 왔을 때는 마켓을 잘 모르고 지역을 잘 모르니까 1, 2년은 렌트로 산다 했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빠져나가서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렌트가 막 젖은다는 거는 아 이제 한 1, 2년 후쯤 되면은 또 이제는 하우스 마켓이 엄청 또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나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타운홈이거든요. 일단 가격이 집보다는 싸고 일단 결혼하거나 혼자 살거나는 살기 좋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면 애가 생기면 싱글홈을 찾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지나간데 어떤 손님이 우리 아이가 지금 타운홈 3층짜리 피치조 코너를 살고 있는데 어 좋은데 사시네요 그랬더니 그거를 지금 애가 생겨서 싱글홈으로 옮기려는데 그걸 팔고 옮겨야 되냐 렌트를 놔야 되냐 제 대답은 뭘까요? 팔아, 당연히 팔아. 렌트를 하십시오. 어 진짜? 렌트를 해야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 아직까지는 렌트 젊은 사람들 똘똘한 세체를 만들려면 렌트 사고 렌트 사고 렌트 사고 해서 똘똘한 세체를 만들어놔요. 근데 그분은 되게 돈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오케이. 돈이 조금 있긴 있어야지. 돈이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돈이 없으면 팔아야 돈이 나오지. 팔아야 돈이 나오지. 근데 돈은 있어야지. 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유지할 때가 되면 유지할 수만 있으면 조금 젊었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때 안 졸라매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은 허리를 못 졸라매.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말씀은 그렇게 드렸으나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못한다 그러면 그친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 집이라는 게 정말 뭐 내가 꼭 사야 되면 눈치 보지 말고 사야 된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 이제 조앤이 늘 하는 소리가 사야 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나도 토벌이야, 너희. 어, 그거를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1년 더, 2년 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필요할 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서프라임 모게지 때 막 그 고꾸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샀을 때보다 엄청 떨어지게 팔았어라는 사람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 근데 문제는 다른 집도 오르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우리 집만 올라 있어. 그러면 너무 좋은데. 내 집만 오르면. 그러니까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올라 있는 거고 그게 우리의 이 인생의 흐름인 거지. 나만 어떻게 잘 해갖고 대박을 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집 산 대로 이사를 가셔야지. 아니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안 재는 거지. 요즘 같은 때에 이제 우리 머니돈나 채널을 뒤늦게 옛날 거를 보시고 전화 와가지고 투자용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옷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얼마짜리를 어떤 수익률을 원하시냐고 물어봐요. 얼마짜리 살 건데 이 수익률 지금 기대하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냐고 그 CD보다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그게 내 첫 번째 대답이야. 근데 뭐 그런 생각 없이 전화하시는 분은 이제 길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데 CD보다 알고 그 낮다는 걸 알고 전화하신 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지금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사시면
25% 투자율이니까 다운하시고 융자를 받아서 사시면 캐시가 아닌 다음에는 융자를 받아서 사시면 그 페이머니 렌트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 300불 더 얹어서 내셔야 되는데 그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 저는 제 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렌트 받아서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제 투자용에 대한 로망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 다 하나씩은 하시고 싶은데 현실이 이제 아니라는 거지. 최근에 지금.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대. 집을 10채를 사서 리타이어 하는 게 자기의 리타이어 그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지금 꽤 사신 것 같아. 꽤. 그랬고 뭐 이제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라는 게 관건인 거야. 맞아. 그때 30만 불에 샀는데 지금 60만 불이 된다니까. 그러면 뭐냐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60만 불에 사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알고 살면은 배가 아프지. 그렇지. 그러니까 못 산다니까. 못 사.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쟤는 어떻게 했대더라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다들 그 한 방을 너무나 기다리는 거야.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도 나한테도 저런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투자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뭐 두 배를 벌었대더라, 세 배를 벌었대더라. 그건 그냥 남의 얘기고 나는 착실하게 해야 돼요. 착실하게. 근데 그 이제 열채인 사람 얘기가 나와서 그분은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리타이어 하면 근데 한 다섯 채 팔아서 저건 어뉴이티에 넣어야 된다. 이 생각은 나는 해요. 왜냐하면 집값은 이게 어쨌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내가 아주 확실하게 일단 인컴이 들어오는 소스를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를 하긴 맞아. 할 텐데 그런데 똘똘한 집 세 채라고 얘기할 때 똘똘하니 여기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세 채의 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퍼스널리티도 내 생각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텍스 보고를 하다 보면은 이게 real estate 그러니까 real property를 갖다가 매니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떤 분은 오시면 매년 늙어. 나는 그걸 알고 진짜로 얼굴이 고통받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매니지를 본인이 하려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100채가 넘으시는데 부부가 하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직접 하죠. 근데 괜찮아. 안 늙어? 안 늙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진짜 나는 보면서 그 얘기를 차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 사람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맡기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 모습이 내 성향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 난 너무 권해드릴 것 같아. 아니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똘똘한에 방점을 찍으라고 얘기한 그 똘똘한이요 결국은 택스도 무지하게 나오는 동네란 뜻이에요. 맞아요. 재산세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 똘똘한 집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 그래 내가 이제 뭐 매달 2,000불씩 들어오면 2,000불을 모기지를 내면 끝이야 가 아니고 만 몇천불의 세금을 그렇지. 연말에 내야 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왜 뭐 내가 한 달에 2,300불씩을 더 내야 돼요 플러스 택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풀페이를 다 하시고 팔았을 때 남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는 렌트비로 세금도 내고 모게지도 낼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내가 그 집을 한 20년 전쯤 사서 20만 불에 샀는데 지금은 60만 불짜리라서 뭐 천 몇백 불밖에 모게지가 안 들어가는데 3천 불에 내가 지금 렌트를 낸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 똘똘한 집 세 채가 좋습니다. 그 똘똘한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좋은 지역이란 뜻이고 좋은 지역에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계산을 다 해서 지금 조앤이 CD보다
이게 수익률이 낮습니다. 지금 CD 거의 5%가 넘어요. 수익률이. 그럼 만약에 10만 불을 1년간 넣어놓는다. 그러면 얼마를 준다는 거야? 5,000불. 5,000불을 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5,000불이 내 게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세금 내야 돼요. 세금. 그러면 하여튼 1,500불 세금 넣었다고 쳐. 그러면 10만 불을 은행에다 가만히 앉혀놓고 3,500불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집은 10만 불 다운페이하고 샀을 때 그 연말에 15,000불 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을 지금 조앤이 얘기한 거예요. 요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보셔야 되는 이유가 렌트 프로퍼티가 똘똘한 거가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30만, 60만, 70만 불 집이지만 제 손님 중에서는 진짜 5만 불, 6만 불짜리 집들을 많이 갖고 오신 분들 정말 많고 8만 불.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만 불을 넣고 돈을 만드는 것보다 내가 만 불을 넣고 만든 게 어떤 게 많겠어요? 당연히 10만 불짜리가 많은데 내가 10만 불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성향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거가 되게 다르다. 그 성향이라는 게 그거지. 나는 그냥 이런 동네에 사서 그냥 저기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런 걸 하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찾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프로페셔널이 중요하다는 거지. 전문가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이즈가 fits all 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유튜버들이 뭐 돈 이렇게 투자해 저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SEC가 팔로우한대. 수하고 걔네 지금 다. 그래서 좋은 프로페셔널과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성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뭐 말하자면 60만 불 집을 새로 일을 시작하는 친구가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what do you do? 그냥 sit there and do nothing? 요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맞아 이런 게.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5만 불, 6만 불짜리 사서도 잘해. 그리고 보면 성향에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는 굉장히 드물어.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요. 주식을 투자해 놓고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이거 못해 하지 말아야 돼. 안 된다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를 스스로 먼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나를 모르잖아. 아니 그래서 프로페셔널 만나면 좋은 게 그거야.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금방 보이죠. 알려드리죠. 그거를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라고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프로페셔널한테 돈 주고 상담 받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자기 준비한 얘기 다 했어? 현금 바이어 얘기 좀 할게요. 예, 캐시 바이어가 비율이 그때도 뭐 25% 30%였죠. 많죠. 지금 더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와. 올해. 야, 돈 어디서 이렇게 끌어모으냐. 그게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집 어느 정도 에셋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큼은 다 캐쉬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구나. 네. 있던 집을 파니까.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 팔고 이제 60만 불짜리 사시고 이러니까 충분히 캐쉬 바이어들로 많이 나오시죠. 근데 좀 그 캐쉬라는 말이 사실 난 좀 퀘스처너블 한 게 뭐냐면 캐시가 우리가 진짜 현찰을 100% 갖고 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그 컨틴전시 요새는 컨틴전시도 파이낸셜 컨틴전시도 별로 안 주잖아요. 일주일이나 뭐 그 정도가 지나면 사실은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도 다 풀 캐시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캐시가 없어도 사실 살 수는 있는 거 있는데 거야. 있는데 계약서상에 그게 좀 빨리 지나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은행에 돈 들어있는 거하고 인스티튜셔널 론을 받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를 아주 달리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컨트랙트를 맺는 사람들과의 문제지만 그렇지.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의 그 노션인 거지. 그런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게 그렇게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그치. 거지. 내가 이 얘기했어. 가방을 들고 근데 가지 않냐. 내가 이 얘기했어. 나는 조이스 그 어그레하는 게 돈을 받는 셀러 입장에서는 똑같잖냐고. 또 캐시를 주나 이걸 받는 둘 다 캐시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만 잠깐 지나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융자도요 이제 내가 만약에 셀러 에이전트야 오퍼가 두 개가 들어왔어
이 A 오퍼는 내가 많이 아는 농융자하는 랜더에서 융자를 한대. 얘는 조금 아리까리한 애야. 근데 가격은 더 높아. 근데 여기는 클로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셀러랑 조언을 해준다. 셀러랑 거지. 내가 앉아서 제 경험상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 근데 요새는 컨디셔널리 그 프루프 되는 게 로원이 프루프 되는 게 사기. 백온더 마켓이 엄청 많아요. 백온더 마켓이 많다는 거는 바이어가 콜드. 백온더 마켓은 뭡니까? 계약이 되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바이어가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바이어가 콜드 핏,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buyers loan fell through가 많아요. 론이 안 된다는 론이 안 되는. 론이 안 되는. 프리 어프루브를 받았는데도 근데 요새는 불구하고. 프리 어프루브가 굉장히 그 예전과 달리 다큐멘을 다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가 일을 안 하지만 나는 용자한 사람이 아니니까 게스를 하지 우리는 다 받고 있을 거 아니야 verify 다 하고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하고 써주는 프리 어프로블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셀러 에이전트일 때는 그 랜더도 되게 중요하고 랜더의 크레덴셜이 심한 그 우리 심한 경우는 어떤 에이전트는 너 나 이러고 처음 들어보는 랜더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그러면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이 랜더랑 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이어 에이전트인데 셀러 에이전트 내가 오퍼를 보냈어 그럼 이제 얘는 못 들어본 랜더야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 내가 여기 랜더랑 10년 일했고 클로징 못한 적 없어 그렇게 이제 내가 어필을 하지 그러면 이제 되는데 그래 그렇다면 괜찮네 그러나 처음 들어본 씽뚱맞은 그런 어떤 뭐 있잖아요 그런 랜더 같은 경우는 못 믿겠다. 꺼려하겠다. 그러면 랜더를 바꿀 생각 없냐라고 강요하는 셀러 에이전트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로페셔널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어떤 근데 아까 이제 캐시 바이어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게 왜 그 다 캐시인데 그러니까 캐시라고 보면 캐시라고 보는데 셀러에서 셀러가 캐시라고 컨시더를 안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왜냐하면 컨틴전시가 있다고 하면 파이낸셜 컨틴전시가 있다고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손님 경우에 이제 1밀리언이 넘는 집을 파시고 집을 클로징하기로 한 날짜가 있는데 아직 클로징을 그렇지. 해서 캐시가 내 손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살 때 다른 오퍼가 만약에 있어버리면 나 이 집 팔고 니네 집 살 거야. 이 컨틴전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이분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한다고 오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릴 린치의 돈이 있어서 메릴 린치가 돈을 준다 해서 미리 빼놓은 돈이 있거나 그래서 그게 그러면 메릴린치 있으면 캐시 바이어인 거지. 그럼. 그러나 메릴린치에서 융자를 하면 융자 바이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셀러가 다른 오퍼가 없으면 그것도 그나마 그치. 컨시더를 하겠지만 있으면 캐시 바이어한테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운사이징이 제가 지금 거의 다운사이징 하시는 커플이 세 분이 계신데 그 클라이언트가 무척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들까요? 집이 없어. 본인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어. 그렇지. 안 들어. 집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집이 뭐야 인벤토리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큰 집에 사셨기 때문에 작은 집을 옮기는데 막연하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작은 집으로 옮겨서 maintenance free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행에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사이즈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사이즈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동네도 바뀌어. 동네도 바뀌고 이제 비싼 집하고 덜 비싼 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레벨이 달라져. 어떤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머티리얼이든지 이런 거 다 다르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그 반짝반짝한 데서 사시다가 Okay. Are you talking about you? 전 이사 안 간다고 했지요?
그, 네. 네, 참, 참 그게, 그러니까 맞아. 그게 그냥 사이즈만의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가격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퀄리티 자체가 다르죠. 저 아는 분이 그 55세 이상 되는 그 큰 애들 이사를 가셨어. 새 동네로 다 가셨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살다 살다가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처럼 HOA 미등을 했는데 다 말이 많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그 프레지던트가 리사인을 했대. 말은 지겹게 안 듣고 말은 너무 많고. 근데 자기가 그 커뮤니티를 이사 가면서 그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을 생각 자체. 예상을 못 했지. 근데 무슨 소리인지 딱 알겠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미리 하시고 나는 어떤 다운사이징을 할 건가 좀 예, 미리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행동하는 게 가장 옳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내 거 팔 땐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기 원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이제 2024년 한 해 일단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